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이포스 H3 하이브리드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붐암 마이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어컵 하우징에 내장된 2차 마이크입니다. 부착한 상태에선 플립 방식으로 접어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내리면 켜지고 올리면 꺼지는 형태입니다. 붐암 마이크는 양방향성이라고 하며 2차 마이크는 위치와 구조상 전지향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선 붐암 마이크부터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차 마이크를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두 방식 모두 목소리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능력은 좋습니다. 살짝 왜곡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명료함은 훌륭합니다. 주변 소리를 걸러내는 능력은 당연히 붐암 마이크가 뛰어납니다. 붐암 마이크가 구조상 발생하는 소리와 더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조용하게 녹음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만약 전용 소프트웨어로 노이즈 게이트 값을 조금 더 올리면 왜곡은 더 심해지겠지만 주변 소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을 겁니다. 2차 마이크는 통화용으로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품질이 좋지만 구조상 지하철이 지나간다거나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다니는 길에서는 목소리가 묻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런 건 아웃도어용 헤드폰이라면 다 비슷해서 딱히 단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합하자면 역시나 이포스 헤드셋 마이크는 타 제조사 대비 훌륭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끝.